민나 군방와 도쿄 K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메이크업과 호피무늬의 옷에서 약간 무언가 느껴지지 않으시는가요? 남자 등쳐먹게 생겼고 돈 좋아하게 생겼고 약간 못돼 처먹게 생겼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메이크업과 의상 컨셉은요, 현대판 뺑덕 어멈 컨셉입니다. 자, 여러분 뺑덕 어멈 하면은 신봉사를 너무 괴롭히고, 심청이었나? 너무 괴롭히고, 약간 누굴 괴롭히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뺑덕 엄마라는 사람의 이미지잖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기묘한 이야기는요, 바로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학대란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그런 짓들을 학대라고 해요. 근데 아동학대면 뭐야? 바로 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일이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 바로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가지의 아동학대 살인사건입니다. 그것도 친부모가 저지른 아동학대 살인사건.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걸로는 다리 나이와 부족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시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아파트에서요, 어린 남매 두 명의 시신이 심하게 부패된 채 발견된 사건이 일본 오사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 한국에서도요, 언론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건인지 궁금해하시겠죠? 이거는요, 이 사진은요, 바로 자신의 아이 두 명을 죽게 내버려둔 엄마의 사진입니다. 왜 아이를 그렇게 집에다 방치해놓고 죽였냐? 이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귀찮아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굶어 죽었어요. 집에서 굶어 죽었어요. 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 니혼 테레비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요, 친자식들을 굶겨 죽인 이 비정한 어머니, 이 여자의 이름은요, 시모무라 사나이입니다. 당시 나이는요, 23살밖에 안 됐었어. 그런데 이 여자애가 귀찮아요 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왜 귀찮았을까요? 바로 호스트클럽 가서 놀고 싶은데 애들 보기 너무 귀찮잖아요. 호스트클럽. 자, 그럼 이 여자가 굶겨 죽인 아이들, 바로 이 두 명의 아이들입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어리지, 애들이. 어린 남매만 집안에 남겨둔 채 나간 뒤에 굶겨 죽도록, 그러니까 굶어 죽인 거야. 방치한 이유가 바로 호스트 극바에 가는 게 즐거웠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해. 나는 호스트바에 가서 놀고 싶은데 애들 먹여야 되지, 시켜야 되지, 뭐 챙겨줘야 되지.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집에 두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요, 자기가 호스트바에 가는 건
좋아. 그래. 호스트바에 가는 건 좋다 치자. 아이들도 방치해놓고 이 여자가 실질적으로 일한 곳은요? 바로 이 여자도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어요. 자, 자신도 술집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술집, 그러니까 일명 술집 여자였어. 술집에서 일하는 그런 호스티스였어요. 그런데 이 시모무라가 호스트바에 드나들기 시작한 거는요, 얼마 되지 않았대. 그녀는 이때 오사카의 미나미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막 일을 하기 시작할 때였던 거야. 이런 술집에서. 그럼 술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호스트 같은 것도 알게 됐겠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술 따르고 막 남자는 자기야 이러고 이러는 걸 스트레스를 풀려면 호스트바에 가서 푼 거야. 그걸 풀려고. 근데 호스트바에 가면은 자기 또래의 남자들도 많지. 자기 또래의 남자들이 자기한테 막 술도 따라주고 다정하게 말도 걸어주고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내 비위를 잘 맞춰주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호스트바에 점점 빠지기 시작해. 그래서 술집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호스트바에 가서 쓰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걔네들이 자기 술 시중을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돈을 펑펑 쓴 거야. 술집에서 일하면서 썼던 그 벌은 돈을 다 쓰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 4월경에는요 호스트바의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 호스트바를 돌아다니면서 어린 남매들을 내팽겨쳐. 밤문화를 즐기느라고. 그래서 무려 한 달 동안, 거의 한 23일 동안, 23일이면 거의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외박을 해요. 그 정도로 얘가 그 호스트나 밤문화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경찰 조사 결과 시모무라는요, 단순히 호스트바에 가서 놀기만 했던 게 아닌 거야. 거기서 일했던 호스트 몇 명과 양다리, 세다리, 다섯다리 막 여러 남자들과 교제를 하기도 했어요. 호스트바에 다니면서. 그리고 그 당시 6월 말경에 남매만 집안에 방치하고 이 여자가 일부러 방치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얘가 놀다가 애들을 깜빡하고 굶어 죽은 게 아니야, 애들이. 어떻게 맞다 애들이 있었지 이렇게 해서 애들을 까먹고 애들이 그래서 굶어 죽은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일부러 이 아이들을 굶겨 죽이려고 집에다 감금시켜 놓은 거예요. 굶겨 죽이려고 일부러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애들이 죽기만을. 그래서 자기는 막 놀러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친구 집에 다니고 자기 친여동생 집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말해. 아, 언니 애들은 어떠했어? 그러니까, 아, 엄마 아빠한테 맡겼어. 괜찮아. 그 자기 친구나 아는 여동생 집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애들은 그냥 친구 집에 부모님 집에 맡겼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다닌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가 죽게 냅둔 게 뭐냐면 아이들이 혹여 행여나 집 밖에 나올까봐 집 밖에 현관문 있죠. 그걸 테이프로 다 막아놨어. 애들 못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이 여자가 제가 한 말이 이 여자가 놀다가 애들을 깜빡하고 놀다가 애들을 굶겨 죽인 게 아니라 애들을 그냥 굶겨 죽이려고 굶어 죽기만을 기다린 거야. 그래서 방 현관문에다가도 테이프로 막아놓고 애들을 진짜 밀실에다 감금시켜놔요. 근데 여러분 6월 말, 7월, 8월 이때 여름이잖아요. 일본 엄청 덥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엄청 습하고 엄청 더워서 에어컨이 없으면 거의 살 수가 없어요, 일본은. 그래서 애들이 더위에, 그 다음에 너무 심한 공복감에 죽은 거야, 엄마를 기다리면서. 왜 굶겨 죽이겠냐. 호스트바 가야 되는데, 나 놀아야 되는데, 아 애들을 또 씻겨야 되고 먹이기 귀찮으니까요. 계속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호스트바에서 놀고 싶은데 애들 씻겨야 되고 뭐 밥도 먹여줘야 되고
그래서 굶어 죽기를 기다렸대요. 근데 이 아이들의 나이가 여러분, 딸, 아들 두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딸 이름은요, 사쿠라토라고 해요. 이때 사쿠라토 딸 나이가 3살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카에데. 카에데라는 남자는요, 아들은요, 나이가 한 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일본은 태어나자마자 0살이거든요. 그리고 태어난 지 돌 지나고 100일 지나고 하면 이제 한 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사쿠라토라는 딸은 한국 나이로 4살이었고, 그렇죠. 남자 아들 카에데는 한국 나이로 2살이었던 거야. 완전 애기야, 애기. 그러니까 이 둘만 집에다 놔두고 굶겨 죽인 거야. 일본 나이로는 1살 그리고 3살이었어. 시모무라는요, 2006년 12월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 예쁜 아이 두 명을 낳아요. 그리고 2009년 5월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엄마인 이 시모무라랑 같이 오사카로 거처를 옮겨요. 이혼을 한 뒤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 시모무라가 오사카로 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이런 살인이 나기 전까지는요, 그 전해에는 술집에서 일한 게 아니라 그냥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대요, 시모무라가. 그런데 이게 아이를 둘도 키우면서 야증도 내고 생활비도 내고 그다음에 또 자기 뭐도 하려면 돈이 모자르는 거야. 식당 종업원만 하기에는 돈이 너무 모자라. 그래서 뭐 돈 좀 벌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유흥업소는 돈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이 여자애가 업소에, 자기가 일하는 그 술집에, 그 유흥업소에 자기 애들도 데려온 적도 있었대. 자기 일하는 데를. 이 3살짜리랑 1살짜리 애를. 그래서 자신의 친엄마에게 참혹한 죽음을 맞은 이 아이들은요, 아빠가 있었잖아. 아니, 이혼을 했으면 어쨌든 아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사별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아빠의 나이는요, 49살이었어. 49. 그래서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가가지고 이 아빠를 취재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이렇게 말한 거야. 아이들이 죽기 전에 그 해에 4월 달에, 그 당시에 전화할 때만 해도 애들이 건강하다고 했어요. 아, 진짜 왜 그랬을까? 라면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이 당시 여자애가, 이 여자가 체포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처인 시모무라가 중학교 때, 이 여자애가 중학교 때 이즈메를 당했대. 이즈메를 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자기랑 결혼한 뒤에는 비교적 행복하게 생활을 했대요. 이제 그러다가 이혼을 했는데, 시모무라가 이혼을 하고 오사카로 이사간 뒤에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대. 내가 지금 뭘 하건 무슨 일을 하건 신경 쓰지 마요. 나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이러면서 남편에게, 그 전 남편에게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말했대.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이러면서 아이들 사진도 보내고 그랬대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시모무라가 전 남편과 마지막으로 본 거는요, 이들이 이혼한 그 2010년 5월이 마지막이었대. 근데 이 아빠도 내가 생각하기엔 좀 문제가 있는 게, 야, 아무리 이혼한 사이라지만 지 새끼는 보고 싶을 것 같지 않냐? 지 새끼는 보고 싶을 거 아니야. 자기 피가 있는데. 그런데 안부도 자주 묻지도 않고 그냥 가끔 사진 툭툭 보내는 것만 보고. 그런 게 이해가 안 돼, 나는. 여러분들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빠도 정상은 아니었어, 내가 보기엔. 어쨌든 호스트바에 미쳐서, 호스트바에 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자신의 친아이들을 죽인 이 매정한 여자. 이 여자는요, 모성애라고는 0.00000001%도 없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자기 아이들이 죽기 굶어 죽기만을 기다릴 수 있는지, 우리같이 이런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여성입니다. 얼굴은 이쁜데 마음도 예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본의 학대, 그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